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구입한 계란말이 치즈 일식이라는 제품도 되겠고요. 이번엔 치즈가 들어갔습니다. 저번에 그 계란 흰자루만 만들어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낮고 맛도 괜찮았었는데, 자, 이번에는 치즈가 들어가서 또 구입해봤는데요. 맥주 안주로도 좋고 케첩하고 나이프가 들어가 있는 150g의 줄넘기 30분짜리 치즈는 한 8% 10%가 좀 안 되는 2700원짜리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 높고요, 지방 높고 포화지방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, 이거는 뭐 흰자까지 다 들어간 것 같은데, 자, 뭐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돌리시면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, 그럼 뭐 그냥 먹어보고, 자, 또 먹어보죠. 뭐 토마토 케첩 들어가 있고요, 치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, 자, 뜯으시게 되면, 자, 우 치즈가 묻어서 나오는데, 자,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차갑게 드셔도 좋은데 그냥 한번 이 상태로 그냥 먹어보죠. 맛있다. 왠지 계란 저 노른자가 저거 치즈 때문에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살짝 들고요. 계란만 먹어볼까? 계란만 먹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부드럽긴 하고요. 근데 치즈랑 해서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네요. 자, 요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치즈 녹으면 더 맛있을텐데 한번 돌려서 먹어보지요.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, 치즈가 얼마나 잘 녹았는지가 관건이니까, 자, 치즈만 잘 녹게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아주 이쁘장하게 커팅이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자, 여기 봅시다. 싸. 자, 이렇게 아주 이쁘장하게, 오, 집에서 하실 때도 이런 거 참고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말랑말랑한 치즈랑 이거는 꼭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냥 먹는 것보다 치즈가 살짝 녹아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맛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. 자, 치즈 나오세요. 저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데 반찬이랑 먹어도 좋고. 뭐 술안주로 드셔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짧지 않고요. 괜찮네요. 무엇보다 집에서 하실 때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안에 활용하셔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꽤 괜찮긴 하네요.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, 네, 그런 좀 감안하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서 먹어야지.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